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집 미술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만났죠? 사실 선생님이 영상 찍으면서 계속 새로운 일을 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했었죠? 공인 중개사 일을 하게 돼가지고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영상이 조금 늦어졌는데, 그래도 저는 그림 그리는 공인 중개사가 되고 싶기 때문에 자주 못 올리더라도 꾸준하게는 올릴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제 골목 사이를 이렇게 걷다 보면 담에 많이 있는 능수화를 그려볼 거예요. 색깔 너무 이쁘고 여름을 딱 표현하는 그런 꽃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꽃을 그리려면 먼저 크기를 잡아야 되겠죠. 어느 만큼의 크기로 할 것이다. 그리고 몇 송이를 어느 위치에 넣어야지 하는 구도를 잡아야 될 거예요. 저는 하나, 둘, 세 송이를 그릴 거고, 이 정도 크기를 그리겠다 정한 다음 항상 중심이 중요하죠. 그러면 저는 줄기가 이렇게 내려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 그어주고, 이쪽에서 암술 수술, 그리고 잎이 몇개 있는지, 산책하다가 찍은 사진을 보고 그릴 거야. 또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 이 사진 보고 그려야지. 그러면 그 꽃잎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찰을 한 다음에 원을 그려두고, 이때는 선을 좀 연하게 하면 좋겠죠. 크기를 정한 다음 당연히 중심 이렇게 정해준 다음에 꽃잎을 대충 선으로 이렇게 좀 나눠주세요. 나눠준 다음에 이렇게 꽃잎을 표현을 하면 꽃잎을 많이 안 그려본 사람도 조금 수월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은 여기에 이렇게 꽃잎을 배치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받침이 연결되게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꽃을 세 송이 그려보겠습니다. 물을 많이 쓰잖아요. 물을 많이 써서 붓에 이렇게 테이핑을 해서 표시를 해두는데, 이 붓은 물붓이야 이런 뜻이에요. 붓을 쓰다 보면 깨끗이 씻는다고 씻어도 이 뿌리 부분에서 물감이 조금씩 나오죠. 그래서 뭐 초록색을 많이 쓰다가 씻었는데 노란색을 이번엔 쓸 차례야. 근데 초록색이 묻어 나올 때가 있고, 그리고 씻었어. 그리고 이번에는 물을 써야지 했는데 물감들이 조금씩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물을 많이 쓰는 붓 전용 이렇게 하긴 하는데, 뭐 쓰다 보면 또 왔다 갔다 하죠. 시작은 이 붓을 물붓으로 정해서 해볼게요. 자, 중심은 이렇게 깊게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안쪽이 어두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꽃은 속이 노란색이죠. 그러면 노란색에서 오렌지, 이렇게 붉은기로 가기 전에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면 좋으니까 꽃쪽 부분에 물을 좀 이렇게 발라줬어요. 중심은 바르지 않았어요. 바르지 않고 이쪽만 이렇게 발라줬는데, 개인적으로 레몬 옐로우를 쓸때 그냥 쓰지 않고 항상 라이트 옐로우를 좀 섞어줍니다. 너무 레몬은 좀제 생각에 밝다고 느껴져서 그렇게 하는데, 쓰고 싶은 옐로우 색깔 그냥 쓰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발라줬지만 외곽에는 물을 발라줬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연해지죠. 그리고 속은 밝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마르기 전에 오렌지, 좀 밝은 색깔 오렌지를 좀 발라줘요. 내가 할 일은 그냥 물감을 쓱쓱 올려주는 일만 있을 뿐, 물감 친구들이 물이랑 같이 이렇게 알아서 퍼질 거예요. 그리고 내 팔레트에 오렌지 색깔이 좀 진한 애도 있을 거예요. 그 색을 이제 외곽
꽃잎으로 해서 칠해줍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그림 그린다고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그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것 같아요. 색깔 상관없이 조금 붉은기가 도는 색을 이렇게 조금 포인트 주고 싶은 부분에 조금 더 칠해주세요. 다 둘러도 되고, 부분 부분. 왜냐하면 지금 물기가 있죠. 그리고 지금 장마 기간이에요. 그럼 잘 마르지 않죠. 그래서 얘네들이 종이가 지금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물감이 스르륵 퍼질 거예요. 자, 이 친구 말릴게요. 완벽히 마르면 빛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 그죠? 빛이 여기 있으면 꽃잎이 요렇게 이 부분이 넘어오게 지금 그렸어요. 그럼 이쪽이 좀 밝겠고, 이 뒤쪽 꽃잎들도 꽃잎이 요렇게 넘어가니까 이쪽 부분이 좀 밝아져야 되겠죠. 그때는 완벽하게 마르고 나서 깨끗한 붓으로 요 부분을 닦아낼 거예요. 그러면 얘 마를 동안 이 친구를 해볼게요. 같은 방법으로 중심 빼고, 선생님, 중심 칠하면 안 되나요? 칠해도 됩니다. 칠하고 칠해볼까요? 자, 그냥 가운데 부분 다 칠했어요. 레몬 옐로우, 라이트 옐로우 칠하네. 두 가지 물감 섞어서 이렇게 해줬어요. 너무 차이가 안 느껴지나요? 속이 조금 아빠는 진했는데 지금은 대신 같아졌죠. 그러면 지금 말고 조금 말랐을 때이 부분에 물감을 조금 더 칠해주면 이렇게 쏙쏙 속이 깊어지는 느낌이 들수 있죠. 연한 오렌지를 발라줍니다. 어렵지 않죠? 혹시 선생님 설명이 좀 어려워요 하면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따라 그리기가 어려운데요 하면 오늘 한번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 한번더 그려보세요. 진한 오렌지로 방법 같죠? 마르기 전에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포인트 될 부분 조금만.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이 종목이 공장이에요. 우리나라에 제조 공장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걸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됐고, 다들 엄청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좀 저를 성숙시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일인 것 같아요. 아주 재밌어요. 근데 그림 그리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조금 말려볼게요. 색이 다 발랐으면 붓을 들고 바깥쪽 진한 부분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꽃잎에 무늬를 좀 넣어주 볼게요. 진한 색들이 이 붓에 묻어서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붓을 잘 씻어서 준비되어 있는 티슈에 닦아가면서 색을 넣어서 무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나중에 연하게 한번더 올릴 건데, 이렇게 그리면 자잘한 선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연물에 그 살아있는 꽃잎의 맥이라 그래야 되나? 그 무늬들이 잘 보이더라고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러면 정답은 없죠. 내가 이 정도 만족스러워 하면 그때까지 하면 됩니다. 결들이 많이 생겼죠. 빛이 위쪽에서 쏘니까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접히는 이 부분이 밝아지겠죠. 밝아질 부분을 이렇게 좀 닦아서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줍니다. 뒤쪽 꽃잎도 요렇게 돌죠. 요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좀 밝아지겠죠? 여기도 이렇게 좀 닦아주는 거예요. 조금 더 입체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죠? 오렌지 연하게 해서 조금 더 무늬 넣어볼게요. 조금 진하게 됐다. 그러면 물로 살짝 닦아내면 되겠죠? 암술 수술은 간단하게 그려줄 거예요. 잎은 에메랄드 그린에다가 여러 가지 색을 섞어서 그려볼게요. 하는 방법은 여러분 지금까지 저랑 했던 방법이랑 같아요. 물을 이용해서 수채 물감을 퍼뜨려 준다. 그죠?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한 송이 그려보면 되겠죠. 그리고 항상 그릴 때 평면에다가 입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어디에 빛이 있고 어디가 조금 더 깊고 하는 것만 생각해서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자, 조금 말리고 천천히 완성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꼭 그려보시고 그렸더니 어떤 느낌이더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읽고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자주 찾아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한데 최선을 다해서 좋은 그림으로 찾아올게요. 자, 여러분 꼭 그림 그려보세요. 또 만나요.